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지아입니다. 비바 활기차게 미 나를 비바미 나를 활기차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이키를 인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족저근막염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8만 9천 명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무려 2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줄어서 25만 명으로 줄었어요. 족저근막염 환자가.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환경, 보험평가원에서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믿을만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족저근막염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문기사에서 분석한 것은 건강염려로 등산, 조깅, 배드민턴 등 생활스포츠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제는 건강해야겠다, 오래 사니까 내 몸을 좀 더 챙겨야지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또는 과다하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운동들이 불편한 장소에서 불편한 신발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병이죠.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90%는 신발이 원인입니다. 신발이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딱딱한 장소, 예를 들면은 실내 체육관 또는 포장된 배드민턴장 또는 테니스장에서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오래 했거나 딱딱한 구두를 또는 하이힐을 오래 신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발이 불편했을 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운동, 과도한 운동,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지 말아야지 족저근막염이 생기지 않고 또는 치료되고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족저근막염은요, 신발만 바꿔도 웬만큼은 다시 원상 회복되거나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발폭이 좁은 거, 딱딱한 거, 얇은 거, 그러니까 신발 밑에 신발 창이 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얇으면서 딱딱한 건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것도 저희 비바미 신발처럼 적당히 얇고 아주 약간의 쿠션이 있으면서 맨발의 느낌,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발볼 넓은 운동화, 발볼 넓은 구두의 대명사가 뭡니까? 비바미 아닙니까? 저희 멜란지 블랙, 멜란지 블루, 뭐 탑그레인, 이거는 발볼 넓은 운동화, 운동화 치고는 굉장히 발볼 넓으면서 탑그레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운동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구두 같은 운동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카멜레온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저희 플레인 블랙이나 저희 가죽 구두, 정장 구두 이런 것들은 밑창이 넓으면서도 발이 편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발을 신으면은 족저근막염이 예방될 뿐 아니라 족저근막염이 가볍게 있으신 분들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파냐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꼭 밑에 이렇게 댓글로 다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팔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비바미.co.kr 여기서 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